아이디어 제안서. 2018년 4월 27일 날 하이다이노 공룡 VR 게임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모바일용 공룡 VR 게임을 제목으로 해서 첫 번째 개요와 특징, 목적, 장점과 단점, 아이디어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아이디어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해서 시장의 니즈에 맞게끔 찾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다 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잡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보통 게임 위주로 하다가 VR 부분은 해볼까 이제 어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책을 보고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 카드보드용 기반으로 한 공룡 VR 게임이 별로 없어서 너무 적더라고요. 컨텐츠가 너무 적고 해서 그거를 목표로 VR 공룡 게임을 만들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누구나 흥미 있는 공룡이라는 소재를 택했고 장소나 시간 제한이 없이 그냥 VR 기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했고요. 그래서 단점인 조이스틱이나 뭐 컨트롤러 이런 거 없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냥 VR 장치로만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VR 앱이 스토어에 올라와 있지만 품질이 낮거나 뭐 롤러코스터용 결합 형태 뭐 이런 형태 다양하게 있긴 한데 퀄리티나 여러 가지 컨텐츠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정보를 제공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시키고 그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진행하게